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작업하고 있는 거를 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요게 현재 <laughs> 작업하고 있는 보드인데, ESP32S3 하고, 요 RGB 방식의 LCD를 인터페이싱 해서 하는 보드를 하고 있는데, 어, 현재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 어, 아직 디버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기본 로고는 잘 나오죠. 로고 잘 나오고 LCD 드로우 하면 RGB도 예, 네, 잘 표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표시하는 데까지도 어, 삽질을 좀해 가지고 네. <laughs> 좀 걸렸어요. 네. 좀 걸려서 아무튼 에, 요건 잘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LCD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 해,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지금 깜빡임이 보이죠 예 깜빡임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확대를 해 보면 지금 어 여기에는 조금 제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거를 어 밀리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리프레시를 조금 더 빨리 하면은 계속 밀려요 이거를 얘를, 이게, 초점엔 잡히요 네. 그리고, 아, 이게 해상도가 높아서 그런지 드로잉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 드로잉이 전체 화면 리프레시 하는데 40mm나 걸려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 드로잉 시간을, 어, 좀 느리게 하면은, 한 100mm? 그니까 10프레임 정도로 하면은 깜빡임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추측되는 거는, 어, 이 버퍼 두 개를 쓰는데 이게 RGB LCD다 보니까 Vsync에 맞춰가지고 어, 이 메모리 버퍼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 Vsync 하는 거랑 DMA 전송하는 거랑 제가 어, 이 LCD를 리프레시하는 데이터를 쓰는 거랑 뭔가 겹치는 겹치거나 혹은 지금 더블 버퍼링에서 겹치 논리적으로 겹치면 안 되는데 일단 예. 혹은 뭐어이 DMA랑 싱크가 안 맞거나 그러니까 제가 리프레시를 하고 저는 V싱크에서 어 V싱크에서 어, 메모리를 수합하거든요. 메모리를 수합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수합한 데이, 데이터가 제가 이렇게 V싱크가 걸리면 예, V싱크가 걸리면 메모리 버퍼를 수합하거든요. 수합하고 다시 리프레시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어, 타이밍이, 이 타이밍에 바로, 어, 바뀌지 않는다거나,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디버깅 중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 디버깅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삽질을 하고 있다. 아, 라는 걸, 어,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또뭐 해결할 수 있겠죠. 네. 혹은 이 라이브러리를 어,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그러니까 ESP i d f 에 라이브러리 있는 걸 썼는데 이거를 어, 직접 그걸 참고하면서 만들면 어, 원인을 찾,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 진행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